자, 37번 해보자. 종들, 어떤 종들 발견되는 어디서? 오직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여러 나라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지 않은 거야. 딱 봐도 부정적이지. 언니 이런 거 있으면 뭔가 획일적이고 갇혀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야. 얘네들은 불린다. 토착 종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vulnerable하다, 취약하다라는 뜻이거든. 부정적이지. 어디에 취약하냐? 멸종에 취약하다. 그래서 한 장소에만 있는 토착종은 멸종하기 쉽다가 주제야. 뒤에는 이제 뭐 설명 나오겠지. 왜 그런가 뭐 이런 거. 이러한 토착종들은 존재한다. 섬에서 혹은 다른 독특한 작은 지역에서, 특히 열대 우림 지역, 형용사절 들어가지. 대부분의 종들이, 자, highly 잘 기억해야 돼. 매우란 뜻이야. high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때 높이, highly는 매우. 매우 특수화된 그런 지역. 대부분의 종들이 매우 특수화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한 가지에는 바로 예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첫 문장의 주제가 맞고, 엄청나게 다채로운 골든 터드, 두꺼비야. 두꺼비이다. 한때 발견되었던 오직 작은 지역에서 무성한 열대 우림의,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의 산지에 있는 해가지고 예로 골든 터드가 나오는데, 예시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골든 터드도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 골든 터드와 같은 토착종은 멸종하기가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정확해질 수 있겠지. 삶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잘 보호된 몬테베르 클라우드 포레스트 리저브, 대문자인 걸로 봐서는 지명이겠지. 보호구역에 살지만, 원래 보호구역에 살면 멸종자는 안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골든 터드는 결국 멸종했다. 정적이게 나오지. 많은 습기들, 어떤 습기? 이 열대우림을 지지해주던 습기가 형태가 되었다. 왔다가 되겠다. 왔다. 습기가 어디, 어떤 형태로 왔냐? 습기를 머금은 PP로 쓰는 거야. 직역으로 하면 이제 습기가 머금어진, 이게 직역이겠지. 구름에 의해서. 구름 타고 습기가 많이 날라오고, 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두꺼비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잘 살거든. 캐리비안으로부터 날라오는 자동사라서 능동형인 거야. 물론 blow가 타동사로 쓸 때도 있긴 해. 하지만 또 warmer air, 저 따뜻한 공기, global climate change 때문에 생긴 따뜻한 공기가 유발했다. 이러한 구름이 더 위로 올라가도록 고도가 높아지는 거야. 역시 자동사. OC 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그래서 상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습기가 많아지냐 적어지냐를 이해를 잘해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되게 중요해. 올랐다. 자, deprive A of B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해. A를 B로부터 빼앗다. A로부터 B를 빼앗다. of가 나올 때마다 헷갈리네.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of는 원래 뭐뭐의 뭐 이런 건데, 특이하게 deprive A of B 할 때는 of 뒷부분이 뭐뭐를이고, 이게 뭐뭐로 붙어있던 것 같아. 맞아. 헷갈려. 맨날 헷갈려. rob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거든. 그 뭐냐 이거. 강도질하다. Rob him of money. 보통 이렇게 쓰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다. 그래서 이게 룰로 해석되는 거. 좀 잘, 순서 잘 기억하자. 숲으로부터 습기를 빼앗으면서. 그리고, 이거 완전 새로운 문장이야. 어떤 서식지. Golden Todd랑 많은 다른 종들의 서식지들이 말랐다. Species 단수복수가 될수 있지만, many가 있기 때문에 복수라고 생각하면 돼. another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마르게 되었다.
Golden Turtle은 appeal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야. One of 복수명사도 기억해주고. 다섯, 아, 첫 번째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된 것 같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유발된 오해에서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워밍은 어떻게 보면 원인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1번이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토착종은 멸종하기 쉽다. 예를 들어 골든 터드가 그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근본적인 본질, 네이처로 볼 때 네이처는 본질이야, 특성 이런 거. 실험 방법의는 조작과 통제이다. 그래서 이제 통제 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실험군, 통제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험군이 바로 변화를 주는 부분이고 통제군이 이제 가만 냅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타민의 효과 그러면 비타민을 먹이는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그러고 비타민을 안 먹이는 집단을 통제군이라고 해.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는 집단이 있고 가만 냅두는 집단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식이 좀 필요하고.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관심 변인, 이거 변인이라고 하고 관심,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되는, 알아내고 싶어하는 변인. 방금 예를 들면 비타민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본다, 차이가 있는지. if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인지로 해석한다는 거. 외돌로 바꿀 수 있겠지. 동시에 과학자들은 attempt to 부정사, 시도하다 라고 나와 있고, 사실은 사전에는 try to랑 같은 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다에 가깝겠지. 애쓴다, 통제하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 통제하는 부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야. 잠재적인 효과를 뭐의 다른 변이네. 그러니까 다른 변이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통제군이라고 하지.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 알아냄에 있어서, in, ing, 뭐뭐함에 있어서야. 근본적인 어떤 사건의 원인을 알아냄에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PP를 쓴 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실험에서의 통제의 중요성,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될 거야. 진정으로 통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변인은 종종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통제가 안 되면, 여기서 말하는 변인이라는 게 비타민이라, 비타민 같은 거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비타민 자체가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비타민을 먹는 행위랑 건강을 염려하는 어떤 마음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운동도 해서는 안 되고 남들처럼. 그래서 이제 이 variable잖아, often correlated란 단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다른 요소들과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예시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거야. 예를 들어 사람들, 어떤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비타민을 안 먹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correlated 된 어떤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 연결어 잘 외워주고.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연구하기를 건강의 효과를 비타민의,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관찰을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세상을 만약 어떠한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에 오히려 그러하기보다는, 오히려라는 연결어는 특히 어려우니까 별표 3개 쳐줄게.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중요한 시그널이지.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상황을. 어떤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실제 생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레,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동도 열심히 하겠지. 근데 하지 말게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과학적 실험이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뭐겠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운동 안 하는 상황, 막 비타민은 먹는데 막 식습관을 별로
상관없는 상황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들은 애를 쓴다. 분리하려고. Separate A from B가 있는데 from 여기서는 없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분리하려고 애쓴다. 실제 생활에서 실제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함으로서 조작함으로써 한 특별한 변수를 한 번에만 모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홀딩하면서 일정하게. 이거 오형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 여전히 과학자들이겠지. 과학 실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7, 8, 90이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하도록 해봐. 일단 오늘 강의는 38권까지.